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의 10월 해외 주식 투자는 1억 6천만 달러 감소로 2019년 8월 이후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가 11억 달러 증가해 내국인의 해외 주식 채권 등 증권 투자는 9억 4천만 달러 늘어나며 1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